안녕하세요. 종이접기와 클레이쌤, 종클쌤입니다. 오늘 종이접기는요, 크리스마스 리스를 접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초도 접어보고요. 예쁘게 여기 리스에다가 예쁜 꽃을 접어가지고 장식을 해보려고 해요. 재료를 알아볼게요. 자, 재료는요, 15cm짜리 색종이 4등분을 한 거예요. 7.5cm짜리 초록색이 8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초를 하나 접을 거라 여기 빨간색 색종이가 7.5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쁜 꽃은 요거는 지금 3cm인데요. 선생님은 지금 2.5로 접은 거거든요. 그래서 2.5는 접기가 조금 우리 친구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cm로 접으면 이 꽃보다는 아마 조금 더클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 꽃심 있죠? 요거 한장 접을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 리스 요렇게 걸어 놓으려면은 요런 끈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렇게 리스를 접어 볼 거고요.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초록색으로 지금 접으려고 해요. 요 8장이 필요해요. 요 리스 접으려면요. 접는 거는 쉬우니까 따라 해 보세요. 자, 삼각접기 한번. 자, 초록이나 뭐 연두색도 좋고요. 빨강색으로 접어도 상관없어요. 자, 삼각접기를 한번 했고요. 이번에는 옆으로 반을 접어요. 그대로. 자, 접은 이 삼각접기를 한 번을 했고 옆으로 반을 접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막혀 있어요. 여기 막힌 부분을 선생님은 이렇게 기역자로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종이 한 장만, 자, 삼각접기 한번, 옆으로 한번, 위에 있는 종이 한 장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 내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튤립 잎사귀 같은 모양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8장을 조립을 해서 이렇게 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쁜 꽃이 보이잖아요. 요 꽃은 요거 지금 3cm짜리 종이에요. 지금 종이는 작지만 접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요꽃 접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접기 한번. 여기 종이가 너무 작아서요. 조금 더큰 종이로 해볼게요. 자, 노란색 색종이로 한번 접어볼게요. 이건 지금 15cm짜리라 종이가 지금 커요. 자, 삼각접기 한번. 자, 세모를 한번 접고요. 삼각접기 한 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 한 바퀴 돌려놓고 요 위에 있는 거한 장만 길게 이렇게 해놓고요. 요 막힌 부분을 잡고요. 나뭇잎 접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한쪽은 이렇게 뾰족하게 하면서 한쪽은 이렇게 비스듬히 접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펜으로 한번 여기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비스듬히 지금 접었는데요. 여기 보면 요렇게 접은 선이 쭉 보여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접는 거예요. 한쪽은 뾰족하게 하면서 반대로 접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접어도 되고, 뭐 이렇게 접어도 되고, 내가 편한 대로 접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접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보면 여기 뾰족한데, 요 옆에 보면 지금 두 장이 있잖아요. 요거 두 장을 삼각을 조금 내 맘대로 접어요. 이렇게 삼각을 조금 내 맘대로 접고, 한 장을 뒤로 넘겨요. 이렇게. 한 장을 뒤로 넘겨가지고, 이걸 펼치면, 이렇게 나뭇잎이 나오잖아요. 얘가 이제 초록색으로 접으면, 얘가 지금 나뭇잎이에요. 요 나뭇잎을 5장을 접어가지고,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꽃을 요흰 부분 있잖아요. 얘가 중심이 될 거고 이렇게 5개를 지금 이렇게 조립을 한 거예요. 자, 흰색이 보이게 삼각접기 한 번이에요. 지금 빨간 꽃이에요. 한번더 해볼게요. 그리고 종이가 작을 때는 이렇게 들고 접어요. 자, 비스듬히 접고 여기에 삼각 조금만 접어서 한 장은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요. 펼치면 지금 요렇게 모양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지금 미리 요렇게, 자, 지금 5장을 요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꽃술 있잖아요. 여기 꽃술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잖아요. 그쵸? 요거, 튤립 접기.
삼각접기를 두 번을 해요. 종이가 작으니까 이렇게 들고 접어도 괜찮아요. 들고 접어요. 삼각접기 두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 끝선 여기 잘 보고요. 이렇게 벌려서, 약간 벌려서 접는 거 튤립접기예요. 이렇게 튤립접기를 했고요. 이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뒤로 조금 접어요. 여기도. 뒤로 조금 접어서,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 꽃수술, 꽃심을 여기에다가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요. 얘는 2.5cm로 접은 거고요. 3cm로 접은 거는 얘보다 좀 크네요. 그쵸? 이렇게 했고, 아까 우리가 요거 리스 접을 때 요거 8장을 선생님이 접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6장은 요렇게 벌써 조립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고, 요거 조립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얘랑 얘랑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장 열어보면, 요렇게 우리가 아까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가 길게 다시 한번 접었죠? 요 사이에다가 살짝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집어넣을 건데, 자, 접은 선이 지금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다가 여기서 여기가 한 2cm 정도 돼요. 여기에다가 놓을 거고요. 이것도 여기에서 여기가 한 2cm 정도 떨어져도 되고, 한 1.5 정도 떨어져도 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붙일 거예요. 그래서 8장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오는데, 동그란 모양이 아주 정확하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접어가지고, 요게 이제 간격을 얼만큼 떨어뜨렸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놓고,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연결을 할게요. 또 여기다 풀칠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풀칠을 해요. 풀칠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또 끼워가지고, 여기도 한번 풀칠을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풀칠을 해서, 자, 8장을 이렇게 놓고요. 이게 약간 뭐 2cm, 요거 1.5에서 2cm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요렇게 끝부분에 가서는 약간씩 요렇게 조금 선임도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을, 동그라미 원을 요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꼭꼭 눌러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꼭꼭 잘 눌러서 붙이고요. 여기 하얀색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풀을 조금 칠해가지고 이렇게 5장을 살짝씩 겹칠 거예요. 요렇게 얘를. 우리가 지금 접은 게 5장이잖아요. 그래서 풀을 조금 칠해서 이렇게 5장을 약간씩 겹쳐가면서 붙여요. 4장으로만 해도 될것 같고요. 선생님은 지금 5장으로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을 만들어요. 이렇게 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풀칠을 해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꾹 눌러요. 이렇게 꾹 누르면, 오, 이거는 꽃이 좀 크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꽃을 하나 붙일게요. 큰 거를 그냥. 살짝, 어느 곳에 붙여도 상관없으니까요. 꽃을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 초를 하나 접을게요. 여기 보면 초가 있잖아요. 이 초를 하나 접겠습니다. 자, 초는요. 자, 삼각접기를 할 거예요. 삼각접기를 여기 보면 빨간색이 지금 불타오르는 지금 여기 초를 연상을 한 거고요. 하얀 초예요. 그래서 삼각접기를 한 번을 했어요. 삼각접기 한 번을 흰색이 보이게 했고요. 이번에는 옆으로 또 반을 접어요. 옆으로 이렇게 또 반을 접어요. 그 다음에 펼치고. 펼치고 나면 이렇게 선이 보이잖아요. 여기 선에 맞춰서 쭉 접어 내리세요. 뾰족한 부분이 뾰족하게 접어 내릴 거예요. 여기 반대편도 접어 내려요. 자, 뾰족한 부분이 뾰족하게 이렇게 접어 내렸고요.
그리고 여기 얘를 세워요. 세워가지고 손가락을 한번 넣었다가 얘를 펼쳐서 눌러줍기를 할 건데요. 여기 아래 보면 이 종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여기 옆부분에 이것도 키를 딱 맞춰요. 이렇게 딱 맞춰서 누를 거예요. 여기 손가락을 한번 넣어서 끝부분 구겨진 거를 한번 펴고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서 눌러줘봐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면 여기 아이스크림 같은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제 빨간 초가 될 거예요. 이 하얀색 요 줄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접어 내려요. 이렇게 접어 내리고 여기 윗부분 반을 접어요. 이렇게 반을 접었어요. 반을 이렇게 접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초로 올려요.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이제 여기 빨간색 불이 나왔죠? 초가. 그 다음에 양 옆을 접어줄 건데요. 여기 흰색 보이잖아요. 여기 흰색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접을 거예요. 이쪽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비스듬히 이렇게. 이쪽 위에 부분이 더 길고요. 여기가 더 짧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문접기를 해도 이렇게 문접기 하는 식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약간 비스듬히 접어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반대편도 여기 하얀색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스듬히 양쪽을 각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렇게 지금 초가 됐어요. 이렇게 초가 됐는데 이거는 여기 안으로 어디 부분이든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안으로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냥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꽃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렇게. 꽃을 하나만 접을 경우, 뭐두개 접을 경우, 방향은 내가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풀을 조금 얘를 칠해가지고 붙여주고요. 요 아래쪽만 칠해야 돼요. 아래쪽 앞뒤로 조금씩만 칠해가지고 사이에다가 요런 색종이 사이 있잖아요. 벌려가지고 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꼭꼭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요런 이렇게 끈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나무에다가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나무에다가 잠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매달아도 되니까 요렇게 뒤로 이렇게 할게요. 초가 가운데가 오게 이렇게 해놓고 잘 보고선에 뒤를 붙여요. 그래서 걸어놨을 때 이렇게 초가 딱 보이게. 그래서 요거 이제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8장을 접어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니까 그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